2년 전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작성한 걸로 알려진 김무사의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군 인권센터가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날짜를 비롯해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괘짜도 못 들어봤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임태훈 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했던데 확인을 먼저 해주시죠. 우선 뭐 저도 국방위원입니다만 저도 못 봤던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밀이 없잖아요. 예. 주광덕 의원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데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취득을 해서 또 공개를 하고 공방을 하고 했는데요. 예. 이것을 뭐 모든 것을 이제 여당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그건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문건입니다. 예. 지금 공익센터에서는 이 제보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 문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당시 수사하면서 이 문건을 분명히 봤을 테고 알았을 건데 덮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사실이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이것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사단에서 입수하고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이거는 지금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수사단에서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된 이유는 당시 김무사 장관이 지금 도피 중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를 했고 더 예. 예. 진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종결을 한게 아니고 중단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추가적으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무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수사를 계속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핑계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선은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건 응당 수사를 해야 될수 있는 충분한 단서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건에서는 지난번 문건이랑 다르게 이 NSC가 등장하거든요. 뭐 NSC만 등장하는 것이 예. 아니고요. 우선 지난번 문건은 한마디로 가짜 문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재작년 5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뒤늦게 목록에 비밀문서 관리 목록에 넣었을 가능성이 큰 예. 문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번 문건은 2017년 2월 달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작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예.
그리고 2월이면 촛불이 절정에 올랐을 때고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그 가능성이 막 고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아, 이것은 2월 달에 작성된 진짜 문건이다. 지난 문건은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서 예. 목록에 올린 가짜 문건이다. 이런 거고요. 예. 내용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짜 문건은 위수령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적시돼 있고 가짜 문건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번 문건은 계엄령 그것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구참모총장을 임명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평시계엄령으로 이것은 설정을 하고 작성한 거고요. 예. 계엄군 편성표, 뭐 사단 동원하는 거, 특수부대 동원하는 거, 어디에 배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행 계획이고, 3월 10일 탄핵 전 3월 8일을 D-Day로 잡은 그런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하고요. 제가 NSC를 언급한 것은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소장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임태훈 소장의 이제 주장인데요. 예.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NSC에서 회의를 한 걸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예. 임태훈 소장이.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야당 측에 이제 논거는 한민국 국방부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검토 수준에서 한번 해봐라. 근데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 없으니 기무사의 한번 검토 정도를 이렇게 스치듯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예, 예. 얘기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무 TF를 국장급으로 짜서 NSC에 보고를 하고 NSC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NSC 의장이고 예. 그리고 세 번 참석을 했습니다. 예. 2월 달에만 두 번을 NSC 회의를 주재를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거는 보고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임태훈 소장이 얘기한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수사를 제기하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점상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것이 그냥 누가 장난삼아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뭐 야당의 유력 인사들의 이 변명 아닌 변명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뭐 기무사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보고받았을 가능성이구나. 예.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집회 진압 부대 배치 방안도 담겨 있고 언론사 통제 방법도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령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콩처럼 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이 내용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이 문건이 혹시 가짜는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가짜라는 것은 그건 뭐 턱 없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조작해서 나온 문건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예,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이라 본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재개해야 되고요. 예. 또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라는 게 이제 수사의 초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수사 재개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조국 정국이 이제 거의 일단락 되는 모양새죠.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중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자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경색된 그 한일 관계를 좀 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서도 뭐 들고 갔고, 또 일본 총리하고 만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베 총리 발로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7월 1일 그 즈음에 우리의 일각의 목소리 또 일부 언론의 목소리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에서 해결해라 큰일 난다 이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라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7월 1일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일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해결의 이제 온기들이 예. 가능성들이 지금 생겼구나해서 또 출구 전략, 해결 전략도 단박에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예. 해야 실수가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또 이 당하거나 혹은 해착을 하는 일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만큼 새로 길을 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출구 전략은 이건 해당 사안이 없는 그런 복잡한 예. 문제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이번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이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양국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일 정상회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올해 안에. 그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문제도요. 예.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을 하면서 이건 서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겠구나 최소한 실마리는 되겠구나 했을 때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런 겁니다. 왜 바뀐 게 없겠습니까? 예. 7월 1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국제 분업 체계를 깨고 가치 체계를 깨면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시간은 일본에게도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도 겉으로는 이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또 안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변화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성급하게 단박에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고 먼저 혼자 속도를 내고자 하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처럼 우리가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몰리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어쨌든 의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어요. 결과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고요.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일본의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